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 서가산입니다. 오늘 설날 전야인데, 여러분, 고향에 잘 가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식구들 만나서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계실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는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건강이 최고죠. 여러분, 저는 오늘도 제 본가는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 가지 못하고 지금 이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게임은요, 사진을 보고 자신이 있는 장소를 맞추는 게임인데, 추리력 향상에, 그리고 지리 감각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분 중에 지리에 관심이 있거나 하면 이 게임 틀어줘서 한번 즐기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 저는 오늘의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총 5라운드로 되어 있고요. 제한 시간 3분 동안에 자신이 있는 위치를 맞춰야 됩니다. 지금 841명이 문제를 저기 탐험했네요. 2만 5천 점은 진짜 맞기 힘들, 거의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뭐 신이 아니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2만 점 넘으면 아주 잘한 거고요. 1만 5천 점 넘으면 뭐 잘했다. 만점 넘으면 쏘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디가 나올까요? 우리나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쵸?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껜데요. 까치까치 설날이 오늘이죠. 내일이 설날이니까. 자, 봅시다. 어디가 나올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좀 약간 유럽인데 못 사는 유럽인 것 같고요. 러시아, 아니야. 아, 지금 이 식생을 보아하면 또 러시아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모호합니다. 여러분, 가볼까요? 되게 가난한 동네 같은데요. 그쵸? 이럴 때는 빨리 표지판을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표지판에 뭐가 나올지. 자, 인종을 볼까요?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요? 약간 유럽 계통 같죠? 좀 백인이신 것 같고, 코카소스 계통이신 것 같고요. 아, 이거 뭐, 비포장 노릅니다. 만약에 이게 러시아라고 해도 굉장히 남부인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정도 될것 같고요. 잘 지금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네, 러시아 계통인 것 같고요. 러시아 남쪽에 우크라이나 같은 데인 것 같고, 되게 못 사네요. 아, 다 무너져가는 거 보십시오. 이 목도로 된 집들이. 와, 진짜. 나무가 있고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끼들 문자죠, 그쵸? 저고 그리고 여러분 침입수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좀 약간 남쪽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1분 내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1분, 3분 내에 지금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기 무슨 바다가 보이는 것 같죠? 아, 흑해 같은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저쪽에 있는 나무도 침엽수 같진 않고요. 자, 그러면 러시아의 남쪽 아니면 동유럽들 중에서도 남쪽 터키 근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루지야?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이쪽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조지아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루지아였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일 수도 있고요. 아, 예,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남쪽이었습니다. 그쵸? 카자흐스탄 위쪽이었네요. 그쪽 계통은 맞았는데, 조금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을 했습니다. 1250포인트밖에 못 받았네요. 어쩔 수 없고요. 다음 라운드를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어디가 나올까요? 되게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죠? 러시아 남부. 와, 이거, 야, 여러분,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끝없이 펼쳐진 이런 황량함. 그쵸? 그런데, 있다. 나왔다. 이러면 좀 편하죠, 그렇죠? 스티크니 아베르딘 281번 도로, 281번 도로. 여러분, 미국은 아니고요. 모음이 지금 이렇게 아버딘 두개 연쇄되어 있는 거 보면요. 네덜란드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이고, 네덜란드 몇번 도로였죠, 그전에? 281번 도로였나? 다시 봅시다. 여러분. 사실 이건 도로 상태만 봐도 미국은 일단 미국 같은 데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깨끗하잖아요. 미국은, 미국 같은 데는 생각보다 지저분해요. 빨리 가봅시다. 가장 아버딘이라는 것이었고,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에 굉장히 평야가 펼쳐진 부분 부대네요, 여러분. 그렇죠? 310번? 아이고, 이 깨끗한 거 보십시오. 네덜란드인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아니면 벨기에일 수도 있는데, 네덜란드일 가능성이 높고요. 역시 문명국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 에버딘. 자, 아까 전몇 번이었죠? 285, 504, 265, 위트레흐트. 아, 뭐 근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알수 없으니까, 그렇죠? 북쪽인지 남쪽인지도 모르겠고, 물이 있는 것 같진 않으니까 이런데 지금 몇 분입니까? 1분 10초 남았네요. 거기서 봐봐. 아른햄, 네임의 햄, 에인트호벤 이런 데인가? 아스텐, 호르스트, 아까는 200 80몇번 도로 아니었습니까? 280 이쪽인가? 81번 도로였는데? 지금 45초 남았네요. 지금 이게 292. 벌써 봐,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는 저거구나. 저기, 벨기에고. 279. 이런 데로 찍어 보겠습니다. 200번대 비슷한데 있겠지 뭐. 뭐야? 미국이네? 이럴 수가. 와. 야, 이거는 진짜 충격이다. 이런 주변. 아니,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제 예상을 다 빗나갔어요. 일단 도로가 너무 깨끗한 것도 빗나갔고. 네덜란드라고 하는 생각했던 것도 빗나갔는데, 와, 그렇지, 그렇지. 미국은 네덜란드 계통의 사람들이 이민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을 못했네. 아, 진짜, 어리석게도. 이거 완전히 틀렸네요,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여기네요. 사우스 다코타주였네요. 여기 깨끗하네요, 여기는. 아이고, 진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자, 완전 틀렸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선입견을 또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죠? 괜히. 와, 여기는 뭔가 추운 지방 같죠? 그쵸? 저쪽에 무슨 표지판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빨리 한번 갑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할 때,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인간은. 다시 이런 데서도 또 배우네요. 여러분, 이거 R과 센터를 R과 E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영국이 아닐까요? 영국? 차가 왼쪽으로 다니면 영국인이 확실한데. 아, 캐나다일 수도 있겠죠? 캐나다. 스바. 영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영국은 아닌 것 같고. 웨스터크세스. 비숍스 폴스, 비숍의,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지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니까 영국 계통은 아니고, 다음에 캐나다인 것 같죠? 이렇게 삼림이 울창한 거 보면요. 그죠? 럭키 포춘. 이라는 데인데, 여러분 되게 그거다. 저기 그 지방 이름이요. 예쁘네요. 그죠? 럭키 포춘이래요. 여러분들도 올한해 행운과 이런 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럭키와 포춘이 둘다 행운이란 뜻 아닌가요? 아이고, 안 보인다. 뭐라고 안 보이네. 무슨 네온 사인 같아 보이는데? 아니구나. 아, 캐나다, 아니, 미국일까? 근데 미국도 센터에 R과 E를 바꿔 쓰는 건 조금 의심스럽죠, 그쵸? 미국식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굳이 그렇게, 비숍스 폴, 비숍의 폭포가 있는 곳인데, 캐나다로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아, 내가 이것도 모르겠네. 여러분, 이쪽이, 어느 쪽이 그거를 쓰는 곳인가요? 어느 쪽이 영어를 쓰는 곳이죠? 여러분, 어느, 스위프트 커런트 폴, 27조, 이런 데 있겠는가? 아이, 모르겠다. 아, 완전 동쪽이, 다 동쪽 끝이네. 캐나다는 맞았는데, 306점밖에 못 맞았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맞춰? 캐나다는 맞았네요, 그쵸? 가만있어 봐. 퀘벡주? 토론토, 퀘벡. 아, 진짜 못해. 야, 여러분, 진짜 캐나다도 엄청 넓은 땅이네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 그리고 레브라도라고 있네. 이게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 레브라도 리트리버라는 개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여기 이쪽 출신인가 보죠? 여기 섬인가? 가면서 봐, 반도인가? 섬이네요. 와, 이런 데도 있네. 야, 이게 뉴펀들랜드 섬이라는 곳이구나. 근데 엄청 크네요, 이것도. 야, 대박입니다. 짱 신기하다. 여기에, 야, 이런 게, 여기에 호수랑, 여러분 보세요, 호수랑, 산이 여기가 있어서 그런 비숍스 파일스라고 있네요. 그죠? 와, 이런 게 있구나. 야, 캐나다인 건 맞췄는데 너무 잘 봤으면 어쨌든 되게 경치가 아름답네요. 오늘 아름다운 데 많이 나오네요. 자, 여긴 어디야? 다음에 이제 4라운드. 지금 1597점밖에 못 맞았네. 와, 완전히 이거 진짜. 이거 우리 온대 지방인 것 같고. 유럽?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차선다에서 여러분 뭔가 차들이 다니는데 사람들은 서양 사람, 서양 사람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되게 작은 차인데 영국 여러분이 보면 차가랑 왼쪽으로 다니고 차가 그다음에 노란색 표지판인 거 보면 영국인 것 같거든요. 영국이 어딜까요? 숲인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그죠? 산책로 같은 거돼 있는데. 진짜 자전거 타고 다니기 진짜 좋은 곳이네요. 너무 예쁩니다. 아까 전에 지금 정황을 보면, 영국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도 또 어딘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와, 되게 아름답다. 진짜 여러분, 이거 어디야? 저는 항상 이걸 보면서, 아, 이거 예쁘다. 이런 거 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데, 저게 무슨 침엽수 같은 게 조금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북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장미 같은 것도 있나? 아, 예쁘네. 이거 들장미인가 보다. 아, 장미가 아니라 뭐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아, 예쁘다. 차가 왼쪽으로 오고 있죠? 그쵸? 영국인데, 아, 영국이 어딘지는 특정하기가 참 힘들죠? 그쵸, 여러분? 영국이 어딘지는 참 특정하기 힘들고, 아, 꽃 같은 게 피어 있는 거 보니까 초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와, 예쁘다. 빨간색 꽃들이 피어 있네요. 와, 이렇게 차들이 곳곳에 서 있네요. 그쵸? 와, 저기 또 뭔가, 뭐라고 그러지 저거? 핑크 뮬리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있고. 한번 지금 5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대충 한번, 그럴싸한 곳을 찾아봅시다. 영국인 것 같고요. 숲이 있고, 예, 근데 좀 시골인 것 같고요. 조금 위쪽인 것 같습니다. 더럼. 한 이쪽으로 찍어볼까요, 여러분? 아, 영국 맞았네요. 근데 여기 스카버러라는 곳이었는데, 아, 너무 예쁩니다. 아, 조금 더 가면 해안도 있네요. 야, 예쁘다, 진짜, 이런데. 4750. 15점이, 아, 이건 잘 맞았네요. 자, 그래서 총, 아니,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구나. 이제 오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 만점은 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도, 보아하니 좀 미국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이 게임은요, 영미권이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여기 뭔가 이거 뭐예요? 호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호수인가? 이게 늪인가?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49번이라고 돼 있고요.
지금 뭐라고 마일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사우스 49번 S49 130마일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 확실하죠. 그러면 미국 중에서도 어디인가를 빨리 찾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49번. 그런데 하네스 봐봐 어떻게 돼 있음. 49번 도로라고 하더라도 어딘지 주 정도는 찍어야 될 텐데 이거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딜까. 약간 뭔가 이렇게 숲이 있고 저쪽 한번 가봐야겠다. 조금 더 단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49번이었죠 아까 전에. 49번 도로 49번 도로 49 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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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라호마 조금 북쪽일 수도 있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좀 확대를 해야 나오거든요. 44 이 어떤 그게 있을까? 40 30 40 22 55 22 24 40 49 49는 어떻게 해야 나오나. 아 여러분 이 많은 숫자 중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뭔가 법칙이 있을 거예요. 4는 어디서 가는 게 4고 하면서 봐 이쪽이 40 40 40 40 40 49였으니까 그래서 85 40 40분 도로. 아 이게 뭔가 규칙이 있을 텐데 도로에 어떤 그런 규칙이 더 들어가야 되나? 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미국의 그 도로는 하얀색이 있고 그게 있네요. 파란색이 있는데 아까 전에 파란색이었잖아요. 파란색인데 59 59 55 55 59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거 55 이거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 같죠?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들이 됐다. 49 49가 있는데 49번 도로도 한 끝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죠? 49 루이지애나일까? 루이지애나로 가는 건데 지금 49번 도로가 쭉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지금 37초 남았죠. 49번 아까 전에 좀 습지가 있었죠. 그렇죠. 습지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뉴올리언스 근처에 루이지애나 이쪽에 습지 있는 데를 대충 찍어보겠습니다. 아 루이지애나 맞아 좀 위쪽이었네요. 4.94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점 넘었나? 봐. 몇 점 받았어? 그럼 총 몇 점이야? 1406점. 예. 이거 여기 보십시오. 크게 틀린 게 있죠? 이게 크게 틀린 게 하나, 둘, 세 개가 크게 틀려가지고 이거밖에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안타깝네요. 내일 설날에는 혹시 25,000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꼭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